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퍼러입니다. 오늘은 바로 벤츠의 GLE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 대해서 긁어서 팍 터트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LE 페이스리프트 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벤츠 GLE 쿠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GLE는 경쟁 모델인 BMW의 X5나 X6에 밀려서 힘을 상대적으로 못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판매량이 GLE가 저조한 편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만큼은 X5가 더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GLE는 사실상 이 벤츠의 브랜드 가치 레인밸류로 인해서 그만큼 X5보다는 한층 더 이 위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GLE가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이 선보였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자면 거의 뭐 달라진 점을 이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이번에 GLC가 풀체인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 헤드라이트 부분 그런 식으로 앞뒤만 이 살짝 바꿨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이 들어왔는데 추가 옵션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가 바뀐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내부 디자인 그리고 하단 범퍼 그리고 자세히 보면 로아지에타 그릴 내부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 삼각결 패턴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던 헤드라이트가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 GLC처럼 상하단에 일자로 펼쳐진 디자인으로 변경됐으며 이로 인해서 전면부를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가 조금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AMG 라인 모델로 범퍼가 이 날카롭게 아주 형성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AMG 라인은 좀 미끈하게 됩니다. 측면부는 달라진 점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변경이 된 점은 아무래도 휠 디자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라이트 디자인, 그러니까 리어 램프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리어 라이트는 내부의 그래픽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일자로 쭉 펼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외관적인 면을 봤을 때 이번 페이스리프트 GLE 모델은 기존 모델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GLE의 이 디자인의 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에서 변경하는 것은 참 이 벤츠 측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내부는 외부보다는 더 디자인 변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GLC 같은 경우는 벤츠 S클래스처럼 중앙에 이 센터페시아의 S클래스처럼 패널이 있는데 GLE는 그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을 굳이 찾자면 핸들 디자인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아무리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이 심심하고 밋밋한 느낌이 변화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으면 S클래스처럼요. 아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개인적인 이 허프로의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GLE 쿠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GLE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에서 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벤츠 GLE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GLE 300D 포매틱은 1억 1,300만원, GLE 450 포매틱 1억 3,300만원, GLE 402 포매틱 쿠페는 1억 3,700만원, 그리고 기존에 400D였죠. 이걸 450D 포매틱 1억 3,100만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하고 비교하면 한 2, 30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벤츠 GLE 부분 변경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뭐 할인은 뭐 쥐꼬리만큼 해주고 있는데 요것은 뭐 아무래도 벤츠는 아무래도 할인이 적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GLE 모델을 만족하셨던 분이라면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만족하지 않을까? 과연 이번에 BMW X5의 아성을 이 판매고를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재원표입니다. 이 재원표인데 재원표를 보시면 뭐 앞전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300D 450, 300D는 이제 디젤이고 가솔린 쭉 앞전 기존 모델과 크게 이 바뀐 점은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노란 글씨 패턴 있죠. 뭐 노란 글씨 보면 뭐 신형 나파 가죽 터치 컨트롤 그리고 시프트 패널 이 노란 글씨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모델은 GLE 402입니다. 1억 3,700이죠. 역시 뭐 마찬가지로 직렬 4기통에 이제 배터리가 같이 이제 추가가 돼 있죠. 추가가 돼 있어서 최대 출력은 252마력, 그리고 토크는 408,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21인치 AMG 휠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자, GLE 450D 4매틱입니다. 역시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이쪽 보시면 안에 내장도 뭐 핸들만이 바뀌었습니다. 핸들이 이제 500핸들, 잠자리형 핸들이죠. 이걸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노란 글씨, 요 나파가죽 12.3 디지털 계기판에 2세대 터치패드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카 요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이 전부 다 추가된 옵션이라고 이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GLE 페이스리프트 그 모델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길 원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상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죠. 자, 카카오톡은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